센터 부산점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새로 나온 오버젤을 저희 선생님 지금 비우셨어요. 오버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잘 안 웃는 선생님도 웃었어요. 지금 재밌나 봐요. 자, 보면은 여기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싸져서 가는데 뉴트럴 시럽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은 요즘에 되게 많이 그 화려한 아트랑 그리고 복잡한 디자인 이런 데 조금 질리신 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유행이 계속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럽 컬러에 이제는 조금 손이 가는? 그래서 저도 구름별이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다 써가거든요. 이게 그만큼 되게 인기가 좋은 게 그리고 호불호가 없는 게 시럽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토레벨링. 오토레벨링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되게 되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초보자 선생님도 되게 쉽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레벨링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화일링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고 붓이 남았던 자국도 전혀 남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매끄럽고 단단함. 단단하고 당연히 오토레벨링이 잘 되니까 매끄럽겠죠. 그래서 매끄럽고 단단한 건 그냥 기본이에요. 요즘에는 손님들이 워낙 손톱도 많이 얇아져 있고 그리고 단단해야지 그만큼 이제 시술적으로 유지력이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이 단단함을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광택이 좋아요. 근데 탑젤을 안 발라도 된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탑젤을 바르시는 걸 그냥 추천을 좀 드려요. 광택이 좋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빠르게 큐어되다 보면 광택이 또 좋아지는 그런 원료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무시를 해주시고 탑젤은 꼭 발라주시고요. 네, 그리고 속오프까지 되는 젤입니다. 케이스는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오벌 요렇게 젤로 되어 있고요. 얘는 흐르는 제형이라서 안에 이렇게 케이스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는 거 그대로 요렇게 해서 뜯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번호는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제가 지금 잠깐 써본다고 열어가지고 네, 얘가 이제 1번이고요. 1번 유어 코랄 치크. 네, 그 다음에 요건 2번 유어 핑크립. 유어 핑크립. 아, 너의 핑크 입술. 그 다음에 유어 라벤더 캔들. 네, 그 다음에 4번 여기 유어 마일드 코코아. 요렇게 네 가지가 시럽 컬러 라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나머지 글리터 라인을 찍어서 이제 올릴 거예요.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컬러를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먼저 위에 이렇게 쿠션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해도. 근데 여기 쿠션이 없는 게 되게 많죠? 그런 거는 이렇게 닫아 놓으면 옆에 이렇게, 막 흘러요. 옆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 자, 일단 요게 1번이고요. 1번 유어 코랄 치크 컬러고요. 자, 점도는 요렇게 옆으로 하면 쓱 하고 떨어지는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자, 13호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13호로 얘를 요렇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올리면 쭉 하고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나서 자 보세요. 혼자 오토레벨링 되고 있죠. 브러쉬 자국 없어요. 한 2, 3초 정도면 다 들어가는 정도로. 그래서 레벨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연장을 해뒀는데 여기 하얘진 부분 있죠? 요거는 물에다가 씻으면 없어져요. 그팁 저희 연장하고 나면은 항상 요 부분 신경 쓰시는데 여기는 시술할 때 탑젤로 한번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얗게 된 부분은 물을 씻으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컬러를 바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만 컬러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바르실 때는 가운데 발라놓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덕치덕 거려도 다 오토레벨링이 되거든요. 컬러는 다 발리니까. 자, 지금 그래서 하나씩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컬러. 2번 컬러. 오, 2번 컬러 요런 거는 어떤 분한테 쓰냐면 손이 까만 분. 자, 요런 약간 쿨톤 같은 느낌은 손이 까만 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1번 봤잖아요. 그럼 웜톤에다가 얘를 같이 발라주게 되면은 훨씬 더 손이 하얘 보여요. 그래서 이런 보랏빛이 들어있는 컬러가 조금 이렇게 연하게 들어있는 이런 컬러들이 손이 되게 이뻐 보이는 컬러들이고, 호불호가 없죠. 자, 얘가 2번. 그래서 컬러로도 발라도 되고, 오버레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위에다가 오버레이해서 해주면 또 깊이가 있는 컬러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자, 딱 그래요. 그 다음 3번 바를게요. 자, 3번은 유어 라벤더 캔들 컬러예요. 이렇게 저도 이제 뜯었거든요. 다 이샤. 요 컬러. 빙글빙글 돌려서. 자, 요 컬러가 조금 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풀로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미경화가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큐티클 라인보다 조금 더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세요. 자, 지금 양을 많이 둔 이유는 손톱이 길이가 길기 때문이에요.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적게 놔두시면 되겠죠? 자, 얘를 꼭꼭 찍으세요. 근데 넓게 넓게 찍지 마세요. 그러면 밀착력이 그만큼 촘촘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좀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그러고 나서 콕콕 찔러주고, 가운데다가만 두고, 가운데다 양을 두고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조금 찍고 조금 찍고 이렇게 그래서 라인을 깨끗하게 만들게. 자, 여기 위에 이제 다 찍었어요. 여기를 다 찍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려가요. 이 많은 양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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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운데로 또 가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찍어요. 또 찍고 또 찍고. 저는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원장님들은 이렇게 밑으로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하기가 훨씬 더 쉬우세요. 얘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또 가운데로 조금 뚱뚱해 보이는 부분은 그냥 과도하게 그냥 확확 당겨도 얘가 그냥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많이 어렵지 않게 컬러를 바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컬러를 한 번에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두껍게 했고요. 나는 14호 쓰기 싫은데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 브러쉬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신데, 요게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다는 얘기신 거고, 이걸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버제를 쓰려면 무조건 13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거랑 찰떡궁합으로 어울리는 브러쉬가 13호라는 거지.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요렇게 해서 쭉, 했죠? 자, 그렇게, 요렇게 만들었으면은, 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금 넘쳐있는 부분이 요한 부분밖에 없어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도톰하게 됐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살짝 올려서 놔두면 셀프 레벨링 그냥 돼버리죠.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바르고 큐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지우고요. 4번을 바를게요. 컬러가 되게 예쁘기 때문에 두 개, 세개 같이 겹쳐서 바르시면은 되게 예쁘게 되세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컬러랑 레이어드해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4번 유어 마일드 코코아 컬러예요.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거를 제가 어제 받았는데 어제 제가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들어온 게 제품이 다 나가서 그래가지고 찍지를 못했거든요. 자, 그 다음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맞죠? 이 컬러는 이렇게 나온 누드 색깔이 잘 없잖아요. 이런 색깔은 아무 손이나 발라도 피부랑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약간 이게 그냥 보기에는 인디안 핑크처럼 보여서 약간 아프리카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게 피부 위에다가 올라가면 훨씬 이쁜 컬러거든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플랫 브러쉬로 바르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플랫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그냥 쭉 도포하세요. 이제 물을 한번 뿌리는 거예요. 불을 지필 때도 불길을 만들어 놓고 지피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물길을 한번 만들어 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양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떠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훨씬 더잘 갖다 붙죠, 얘가. 내가 많이 찍어주지 않아도 그냥 쓱쓱쓱쓱 발리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이 코코아 색깔은 피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너무 예쁜 매력적인 색깔이에요. 색깔 진짜 예쁘네. 깊이감 있고. 이런 색깔은 손님들 다 좋아하는 컬러고, 이런 데다가 막 스톤 올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색깔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같은 거 올려도 되게 이쁘시고요. 자, 그러면은 4번 컬러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요거를 그라데이션은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2번? 2번 색깔로 제가 그라데이션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자, 요렇게 올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내가 가렸으면 하는 부분에다가 올려요. 자,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양을 가지고 가요. 그런 다음에 살짝 올려줘요, 이렇게. 붓을 많이, 이렇게 많이 뗐다고 쳤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붓이 뜨지 말고. 자, 그런 다음 얘를 쭉 펴주세요. 쭉. 그라데이션은 밑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나서 위에 색깔 있는 걸 올려도 정말 예쁘겠어요. 쭉쭉쭉. 이렇게. 공기도 들어가면 되게 잘 터져요. 그리고 이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찐득찐득해 보였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거를 딱 만져보시고는 처음에 볼 때는, 엄청 꾸덕해 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딱 써보시더니, 오! 만지기 많이 안 어렵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지기 어렵지 않은 그런 점도예요. 보는 거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고 위에 이렇게 톡톡 쳐줬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2코, 3코 올려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두께가 많이 지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나머지 저희 칼라젤 같은 걸로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은 지금 약간 요런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바탕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간혹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큐어한 다음에 몇 번만 좀 터치해서 다른 색깔이랑 같이 해주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칼라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혹시나 이제 저희한테 이제 궁금하신 거나 하시면은 있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구입도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